이거 식기 전에 드세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아이고, 내 집이거니 하시고 많이들 잡수세요. 네. 아이, 그럼요, 선생님. 예. 그리고 마지막에 냉면이 있어요. 냉면. 아, 냉면. 배를 비워놔야겠네. 냉면 좋아해요. 3분의 네. 1만 네. 비워놓으시면 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부 된장찌개부터 맛볼까요? 어머, 두부가 어쩜 이렇게 두껍고. 큼직한 두부부터 한 입. 아우,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. 이렇게 흘려도 괜찮아요. 밥에 비벼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? 아, 두부가. 두부 괜찮네. 이거 하나면은 뭐 한 밥 세 그릇은. 맞아. 이게 이것 때문에 꼭 네. 내가 한 그릇 더 이거 먹어. 이거 레시피 배워가야지 안 되겠는데요? 절친을 위해 먹기 좋게 덜어주는 사태전골. 특제 소스에 찍어 한 입. 맛있어요. 김장할 때도 사태 삶아서 그 물 식혀갖고 국물로 넣고. 아니, 근데 뭐. 오! 정말 맛있어, 김치가. 진짜 그 옛날 막 그 시원하게. 땅 파서 담가놓은 그런 김치 느낌. 그러니까 항아리를 이렇게 네, 묻어놓은 그죠? 느낌. 그래요? 그런 맛이에요. 아, 이제 조금 드셨으면 요건 제가 오늘 네. 지진 거거든요. 네, 그것도 먹을 거예요. 요거 하나씩 좀 드셔보세요. 장광 씨가 직접 부친 녹두전. 맛있어야 할 텐데요. 절친들에겐 합격입니다. 아, 우리 초대했으니까 뭐 내가 먼저 따라줘. 아, 막걸리 한잔 하자던 약속을 여기서 지키게 되네요. 아니, 오늘 초대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. 아이고, 제가 아주 그냥 저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. 난 진짜 기분 좋아. 근데 워낙에 좋아해. 그 부부를 다 좋아하더라고. 그래서 처음에 자기 만날 때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거야. 맨 처음에 만나는데. 근데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. 처음 그쵸, 보는데. 네. 아유, 이 형이 한번 해줘야지. 그러니까 이 손. 그 솜씨가 장모님이 하면서부터 봤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. 우리가 결혼 43년, 44년 해수로. 50년 다 돼가. 교제하는 게 한 4년? 뭐 이렇게 따지니까 그건 50년 다 돼가는 비법이네. 이게 내려온 게, 전소에서 내려온 게. 우리 사이도 이거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딸더러 그거 좀 배워라. 근데 우리 딸은 아직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요. 사위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어때 좋으시죠? 아, 좋죠.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냥 데리고 삽시다. 안 가니까. 아, 뭐 내일 모레 마흔이니까. 근데 틀렸다. 35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뭐 어디 중심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고. 그래서 내가 심지어 결혼정보회사 그거까지 가입시켰다니까 내가. 근데 안 돼. 제가 남자들을 좀 들이댔겠어요. 다 싫대요. 그래서 이제 아, 쟤는 결혼 못한다 이랬었는데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. 엄마 아는 사람이라고. 그러면서 이제 김태현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듣고선 여기 떼굴떼굴 여기까지 굴러왔잖아요. 너무 좋아서. 아, 좋아서. 좋아서. 또 야물딱신 남자 만나는 것도 또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네, 뭐 단번에 오케이 하고. 나는 가장 좋았던 게 그거야. 아버님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오와, 멋져.